시청자가 직접 보도하는 시청자 뉴스 시간입니다. 이번에 보내드릴 내용은 전기암에 둥지를 튼 아기새 군함매를 직접 만나봤다고 하는데요. 송영훈 시청자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. 네, 이곳은 민간인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은 충남의 한 공공기관 건물입니다. 철거 예정인 전기 게이지 패널 안에 새 새끼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. 어미가 오면 왜 이곳에 둥지를 틀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묻고 싶었는데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멀리 갔는지 기다리다 어미의 인터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다만 이 아기들의 힘찬 그 입 벌리는 동작들을 보면 머지않아서 무럭무럭 잘 자라서 저 돈 창공에 자유롭게 날아가는 날이 머지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. 5월의 가정의 달, 언제나 희망을 전하는 CNB 뉴스 시민기자 송영훈입니다.